대선의 판세는 여전히 초박빙의 혼전 상태이고요. 또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 때문에 다소 피곤하다, 정책 논의가 실종됐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고품격 정책 토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다시 반갑습니다. 다시 뵙고 싶고요. 참 궁금한 게 저도 후보님께 많이 있어요. 공약을 많이 내셨습니다. 네. 제가 얼핏 보니까 홈페이지에 큰 카테고리를 135개, 5개씩 얘기하면 한 650개나 되는데 이 공약 혹시 다 하면 돈이 얼마 드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는지. 우선은 저희는 총액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용한 예산 범위를 넘지 말자라는 걸 정해놓고 그 안에서 조정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 아까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인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됐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시장에 국가가 많이 개입해서 국가 주도로 경제를 성장하자, 그게 아니고 그거는 70년대식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정부가 그동안 대선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정치 이념이 들어가는 거. 첫 번째로는 공급을 311만 원 얘기하셨어요. 저는 공급에 있어서 핵심은 부지와 시차와 재원입니다. 재원 대책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정책이 이념화되면 안 된다. 저는 100% 동의해요. 그래도 장기 공급 계획, 장기 공급 가능성이 있어야 시장이 안정이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제가 이걸 임기 안에 다 짓겠다 그러더라. 아, 311만 원이 임기 안에 임기 안에 다 못 짓죠. 저는 권력구조 개편을 그 5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아, 네, 네. 그중에 입법 권력 개편을 후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3선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 하는 네, 네. 거를 내세웠는데 마침 제 거를 원형했는지 아니면 우연인지 몰라도 민주당에서 공직자 선거법 네, 네. 개정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칙에 지금까지 다선 의원들은 다 초선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다선 의원들이 3선이 되려면 2032년인가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꼼수거든요.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게 민주당 당론은 아닙니다. 개별 의원들이 낸 입법안 중에 하나고요. 저는 충분히 후보님 말씀 맞다고 보고요. 당론은 아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정책은 후보님 말씀하기 전부터 시민사회에서 거기서 많이 논의됐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게 개인 의원의 의견이 아니고 당의 대위원장이 발표하신 거예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제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우리 후보께서 공통공약추진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서 모두가 같이 한 건 반드시 하자. 그만 꼭 했으면 요즘 하시죠. 진 후보들은 다 네, 도와주고 네, 말이죠. 네. 예. 시청자 여러분과 그 청취자 여러분께서 고품격 토론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두 분이 경쟁자신데 두 분 모두의 호감도가 올라갔던 그런 생산적인 토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